당군이세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활성화하면서 중고거래가 늘었다. 동시에 중고거래 사기도 이어지고 있는데 검거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 3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최근 2년 만에 5만 건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 2020년 중고거래 검거율은 76.1%로 2016년 90.5%보다 훨씬 낮다. 중고거래 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근마켓은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사기죄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당근마켓을 통해 신고 접수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관할 파출소 아닌 경찰서에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증과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근마켓은 선입금을 유도하는 행위, 카카오톡 아이디로 채팅을 유도하여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특히 조심해야 할 사기 거래 유형으로 꼽았다. 혹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경우 사이버 경찰청 클릭에서도 피해를 접수할 수 있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퍼프포스트, 케야.